이어질 뭐 시험 이제 대비 뭐 하고 뭐 한 달 지나고 나면 고등부 수업 예비 뭐야 고등부 선행을 할 겁니다. Teach your life. 보자 몇 개 틀렸나.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세 개 하고 자 바리스타는 못 써도 상관없으니까 서희야 그럼 그거 빼고 두 개 틀렸어. 오제 해서 주세요. 오제가 또 뭔지 모르지. 오답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주세요. 공부하고 났어. 어? 얘는 왜 안 뒤집혀? 이야?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금이 되어있어. 되게 천천히 친다, 저 친구.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 같은데. 사뿐사뿐 아장. 사뿐사뿐 아니고 아장아장. 저저저저 클래스 카드 중3. 클래스 카드 7과까지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되는 거 보면 언제쯤 7과 다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오시죠?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6과 본문은 다빈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레오나르도 뭐 다빈치 하면 다제 뭐 have many a lot of talent인 걸로 유명하죠. 재능이 엄청나게 많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뭐 뭐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호칭할 수 있는데 일단 뭐 화가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또 뭐라고요? 그렇죠. 과학자, 발명가 이런 걸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혹시 그때쯤이면 저희가 없을 수가 있는데 오시면은 저희가 그 사무실 앞에다가 그냥 그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소위 틀렸던 거 스페셜하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는 그냥 놔두라 했고, 그 다음 뭐디? 그 밖에 못 찾았어? 자, size of a 동전 한번 볼까? 그렇지. 그러니까 size of의 뜻을 그런 식으로 적어주셔야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빈치가 요리사라는 사실은 뭐 별로 그 유명한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요리사는 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글을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진도 나갔습니까? 네. 네. 요리사는 엄청 되고 싶었는데 successful 하지는 못했죠. 네. 그렇죠? 도원아, 네? 다 했으면 집에 가. 자, 근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문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 뭐가 있었는지 또 까먹을 것 같아서 잠깐만 확인해 보면 관계부사라는 문법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라는 접속부사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좀 푸는 편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접속부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글의 순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 치고 선생님한테 예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시험지 자, 그 관계부사 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본문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팬이 칠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다빈치 더 쿡. 그렇죠. 다빈치 더 쿡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다빈치 더 쿡. 오케이. 첫 문장 1번 문장 읽어볼까요? 다빈치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오케이. 그래서 뭐 뻔하죠?
뭐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e, non, as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라는 거 두 개 더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또 뻔한 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갈 거고요.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of all time 같은 경우에도 뭐 살짝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거 뭐 유명한 사람 소개할 때 끝에 of all time 넣어서 뭐 역대급 뭐 이런 얘기 하자 요즘. 그쵸? 역대급 이런 표현할 때 of all time 이런 거 붙이면 괜찮겠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읽어볼까요?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그렇죠. 뭐 여기는 특별한 것은 문법적으로는 뭐 광팬이 칠할 건 없고요. 내용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이 글의 제목은 다빈치 더 쿡인데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됐습니까? 내용 파악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식으로 내용 파악해야 될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3번 문장 읽어볼까요?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that Da Vinci was also a creative c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very few 하면서 얘는 그게 없네 이 얘기 하겠죠. 얘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그거잖아, 그치? 아주 짧은 거 그거. 됐습니까? 없으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however도 이거의 주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that은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뭐 that 뒷부분 쭉 읽어보니까 뭐 애가 그렇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쵸?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3번 문장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죠. 그렇습니까? 시제 was를 보고 시제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was는 왜 문장 전체 시제가 안 됩니까? 이건 종속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시제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뭘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주절의 시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Very few people. However, which는 원래 however very few people know that Da Vinci was also a creative cook.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 2, 3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느낌. 4번 문장 그냥 쑥 훑어봤는데 1, 2, 3까지가 한 덩어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쭉 이 페이지 다 칠하고 갈까요? 다 칠하기는 그렇고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일단 뭐 4번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In 1473 Year old Da Vinci worked as a cook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그렇죠. 우리가 뭐 영어 발음은 Florence인데 해석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피렌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거를 이탈리아식으로 읽은 걸 수도 있고요. 네, 뭐 발음은 Florence입니다. 자, 일단 4번 문장 제일 눈에 띄는 건 전치사가 막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여기는 in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as가 있고 그 다음 at 나오고 그 다음 in 나오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전치사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as a cook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작 as가 뭐 좀 있다가 뭐 1, 2, 3 쓰고 나서 이 세 가지 as 중에서 뭐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20 years 하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죠. 왜 여기는 20 years 하면 안 되는가 뭐 많이 들어봤죠? 오케이, worked as a cook 뭐 worked as a cooker 이러면 안 되는 거 알 거고요.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뭐 그런 전치사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4번부터 묶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일지 보겠습니다. 5번 문장 잠깐만요. 그럼 다 짚어봤나? 뭐 Italy, Florence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In Italy, Florence가 아니고 In Florence, Italy. 우리하고 좀 말하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주소 적을 때 뭐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문장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는데 얘들은 거꾸로 뭐 그런 거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Where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Da Vinci changed the menu completely. 자, 일단 수거가 하나 보이고요. Take charge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hange the menu completely. 왜 complete가 왜 안 되고 왜 completely를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뭐 무슨 시절이다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뭐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위에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4번 문장에 나왔기 때문에 5번 문장에서 whe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뭐 살포시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냐 1473년도에 있었던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6번 문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He prepared artistic dishes like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그렇죠? 오케이, 뭐 살펴볼 거 일단 뭐 이 but 자리에 and 들어가면 왜 어색한가 이런 거 한번 짚고 가겠죠. Simple and artistic 하면 왜 안 되는가? 왜 simple but artistic인가? 그다음에 뭐 lik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는 없었는데 이번엔 같이 있네요. 둘이 같이 a few carrot slices. 뭐 a few하고 연결해서 slices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뭐 중학교 때 중1 때 했던 거고요. 여러분도 아직 중학생이지 고등학생 아니지. 그 다음에 뭐 wit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뭐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또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7번 문장 슬쩍 봤더니 계속 한 덩어리로 보이죠? 예, 그럼 7번 가볼까요?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그쵸? 어, 윗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뭐 세 가지 윗 중에서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뭐 were decorated 중2 2학기 때 배웠던 문법이고요.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 때문에 7번 문장 때문에 6번 문장에 어떤 어휘가 설명됩니까? 라는 거 얘기하겠죠. 7번 문장의 내용 때문에 6번 문장 속에 어떤 어휘가 사용된 게 끄덕여진다. 그쵸? 7번 문장 때문에 6번 문장에 이런 어휘가 들어있는 거죠. 일단 어휘라 그러면 단어입니다. 어휘가 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뭐 8번 문장 쑥 봤는데 계속 한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8번 문장 읽어볼까요? However, were unhappy because they were used to dishes with big servings of meat. 뭐 중요한 거 however 보이고요. 오케이, 여기에 was 있으면 뭐 깔깔깔깔 웃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were used to가 보이고 있죠. be used t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 하고 이제 used to 써놓고 1번 2번 3번 도훈아 그렇게 재밌어? 요 공부가 막 깔깔깔깔 건다. 막 얼굴에 막 웃음이 떠나질 않네. 그 다음에 with 또 나왔네요. Big servings of meat. 오케이, 여기에 뭐 big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뭐 살포시 얘기하고 가면 될 것 같네요. 한번 뭐 day 뭐 대신 왔냐 이런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Because 다음에 있는 day는 뭐 대신 왔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이고 간단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9번도 한 덩어리로 갈까요? 그렇죠, 한 덩어리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9번 문장 읽어볼까요? As a result, Da Vinci lost his job.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as a result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접속부사 할 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ost his job 뒤에다가 as를 붙이면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지 됐습니까? 뭐 이런 거 Da Vinci lost his job as 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장 쭉 봤는데 계속 갈까요? 멈출까요? 멈춰! 됐습니까? 네, 4번부터 9번까지 한 덩어리고요. 고등부 읽기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패러그랩이라는데 패러그랩을 묶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뭐 1번 패러그랩 다음에 2번 패러그랩이 나오는 이유 같은 것들을 접속 부사들이 설명해 줄 수 있다 했습니다. 문장 속에서의 순서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뭐 8번 문장 빠뜨린 거 있나? 뭐
깊이 뭐 따질라 그러면 다 뭐 unhappy 뭐 언이 들어가는 반대말 뭐 이런 거 다 짚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뭐 언이 들어가는 경우, 디스가 들어가는 경우, 뭐 임이 들어가는 경우, 인이 들어가는 경우, 뭐 active, inactive, important, unimportant 뭐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고등부는 뭐 싸움이다? 어휘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데 10번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10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 few years later, Da Vinci opened a restaurant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Botticelli 어디서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표정이 그런데? 그렇죠. 이 보티첼리 뭐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술가죠. 이 사람도 됐습니까? 동시대 살았던 예술가입니다. 보티첼리도. 자, 뭐 일단 a few years later 다빈치 opened a restaurant. 뭐 고집이 이 문장을 읽고 다빈치가 그러니까 참 고집이 세다라는 게 보이고 opened a restaurant. 그럼 뭐 with 뭐 간단하게 짓고요. 그 다음에 동격이 보이죠. His friend하고 Sandro Botticelli 사이에 쉼표를 할 수 있겠네요. 뭐 내용 파악이 뭐 일단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소 몇 명의 뭐는 있었다? 한 명의 친구는 있었고 이름도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보티첼리입니다. 오케이. 예. 아 이거 냈어요. 아 냈군요.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음은 해설일 거예요. 해설할 때 해석 안 된 문장들 참 그게 10번이지 너 잠깐만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별로 안 보입니다. 뭐 이 사람 다빈치의 성격을 좀 엿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넣어 있어요. 그놈 참 뭐가 대단하네. 고집 참 대단하네. 친구가 누구라는 거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문장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죠. 뭐 벌써 끊기진 않을 거고 실문 가겠습니다. He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그렇죠? He wanted to create. 뭐 여기에 뭐 creating은 왜 못 오냐 이런 건 안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뭐 이거 주요 문법에 하나 보이죠? Where. Okay,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생략할 수. 아이고 도원아. 네. 다 했으면 가. 어? 다 했지. 도랬어? 거의 다 해가. 그럼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도훈아. 유튜브나 뭐 게임 같은 좀 그만하고 빨리 할 거 해야 될 거 아니니. 어? 오케이. 그래서 뭐 생략도 살펴볼 거고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노베이티브 대신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 문장 중에서 이노베이티브 대신에 쓸 수 뭐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의미가 전달될 만한 어떤 단어를 본 적이 있죠. 됐습니까? 이노베이티브 대신 뭘 써도 뭐 비슷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남자가 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티첼리는 뭐 별로 안 다룰 건데 뭐 보티첼리인지 아니면 다빈치인지 그 다음에 12번 문장 뭐 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이어서 가도 되겠죠. 예, 1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데이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됐습니까? 자, 뭐 데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다들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ut up 수거 하나 보이고요. 뭐 아까 take charge of처럼 put up도 하나의 수거죠.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디에 그 다음 부분에 어디에 칠할지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데 beautifully 왜 뷰티풀이 아니고 왜 뷰티풀이냐 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인팅이 아니고 왜 페인티드냐 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드는 왜 이렇게 생겼냐, 메이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니클리 왜 유니크가 아니고 유니클리냐, 그 다음에 라이팅이 아니고 왜 리튼이냐.
뭐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뭐 위에도 뭐 부사, 뭐 과거 분사, 명사 뭐 이런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뭐 13번 문장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이어서 갈 수 있죠. 그럼 1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He believed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됐습니까? 뭐 대수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벌써 초록색으로 써 있는데 believed니까 여기에는 would다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ppreciate가 뜻이 많은데 여기선 무슨 뜻이다? 이외에 또 무슨 뜻이 있는가 알고 계시겠지만 뭐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학교에서 이미 배운 문장이라든지 약간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appreciate의 뜻이 뭘지 잘 파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실적 올라가서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appreciate의 뜻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creative 대신 쓸 수 있는 거 위에 나온 단어 중에 뭐 하나 바꿔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장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그대로 갈까요? 그렇죠. 계속 갈 수 있죠. 읽어볼까요?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자, unfortunately 당연히 이과의 주요 문법에 해당되니까 표시할 거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that 우리가 짚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That never happened. 그 다음에 in the early 어쩌고 저쩌고 그대로 갈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또 한 챕터가 한 패러그랩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가려고 봤더니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페이지가 넘어가서 한 덩어리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목 다빈치 더 쿡 뭐 에디슨. 그럼 다빈치가 아니고 에디슨 이었으면 에디슨 디 인벤터 모르겠죠? 그렇죠? 뭐 사이언티스트라기보다 인벤터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을 얘기 어떤 유명인의 직업을 얘기할 때 뭐뭐뭐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잘 모르려나? 뭐 탐 크루즈 뭐 디 액터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유명인의 직업을 얘기할 때 이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붙이고 직업을 붙인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제 뭐 다빈 더 뭐 다솔 더 뭐 이런 식으로 규현 더 뭐 조희 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에서는 뭐 당연히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은 뭐고? Be known as. as의 1번 뜻, 2번 뜻, 3번 뜻 중에서 원래 뜻인 뭐뭐로서. 일단 뭐뭐로서 하고 이거하고 같은 뜻이라 그러면 안 믿는데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왜 같은 뜻이에요? 이게 매너라고 하는데 매너로서의 방법, 방식으로서의 as이기 때문입니다. 뭐뭐로서. 뭐뭐처럼 뭐뭐대로 do it as I said 하고 같은 as예요. 내가 말했던 대로 해라.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자격입니다. 자격 뭐뭐 어떤 자격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하려니까 다른 수거 말고 known이 들어간 다른 수거 말고 be known as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이외에도 잘 알죠. 뭐 대신 when이나 while 대신 사용된 as가 있고 이거는 time의 as라 했습니다. 시간의 as. 그 다음에 because, since 대신 쓰이는 as는 reason의 as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얘는 뭐뭐로서 자격이나 방식 됐습니까? 매너로서의 as다. 그 외에 다른 거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는? be known to. 몰라 대답 안 나오는 사람들 써주세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에게라 쓴 겁니다. 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be known to.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be known for가 있죠. be known for의 뜻은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기억이 안 났으면 필기하세요. 우리가 수동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했던 겁니다.
been on to, been on as, been o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en on for. 뭐뭐로서 유명하다, been on as. 누구누구한테 유명하다, been on to. 뭐 요즘 뭐 학교 선생님들이 been on to를 가르친다면 뭐 맨날 BTS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다른, 그러니까 이 자리에 as 말고 엉뚱한 게 들어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one of the 복수명사죠. 여기는 최상급도 있고요. 뭔데 최상급이 없더라도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오고, 만약에 이게 주어 자리에 있으면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One of my friends is 뭐 very handsome. is가 와야 되겠죠. 내 친구들 한 명이 엄청 pretty해, handsome해, 잘생겼다. he or she 취급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painter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반드시 painters라는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급 할 때 of all time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지금까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시제는 사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has been known 해도 불만은 없습니다. has been known as 계속 알려져 와 있다. over time.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 문장은 다빈치가 발명가, 과학자, 그리고 음악가로서 잘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 파악이고요. 됐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위에 페인터스는 했구나 참. 그렇죠. 예술가로서 더 제일 유명하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총 이제 1, 2번 문장 합쳐서 다빈치는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몇 가지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 네 가지 직업. 됐습니까? 음악가, 과학자, 발명가, 화가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다. 됐습니까? 음악가인 줄은 저는 잘 몰랐었네요. 뭐 저기 제주도에 가면 뭐 다빈치 박물관 있는데 거기 가면 뭐 다빈치가 쓴 뭐 악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 중요하다 했고 1번, 2번 문장 묶어서 그 다음에 very few people. 자 그러면 이거 very few people know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 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very few people know 하면 극소수만 알고 있어 라는 말이나 아는 사람 거의 없어 라는 말이나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I have a few friends 하고 같은 문법입니다.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Very few people know. 극소수의 사람만 안다 또는 아는 사람 거의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at은 뭐 하는 that이니까 겉 만드는 that이다. 그러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 다 만족합니까? 네. 2번 조건이 뭔데?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시며 그 녀석이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가 또한 창의적인 요리사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제가 현재고요. 현재 그렇다. 이게 사실이다. 요리사인 줄은 몰랐지. 됐습니까? Okay, however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이제 총 네 가지 직업으로는 유명한데 한 가지 직업 뭐 요리사로서는 유명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is known as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is hardly known as 라고 할 수 있겠죠. 다빈치 is hardly known as 그 부분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쵸? hardly의 느낌입니다. hardly 내 안에 뭐 있다? few 내 안에 똑같이 not 들어있죠. 됐습니까? 난로를 피웠더니 졸린가요? 괜찮은가? 좋은가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원아! 그렇게 재밌어! 이제 너 진짜 일로 와야 되겠다. 어? 여기 형이랑 누나들 앞에서 네가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어? 좀 이따 할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할머니가 또 야 돈이 너 어디야? 또 하시잖아. 어? 어? 너 몇 학년인데? 어? 돈이 몇 학년? 어 그래 6학년이면 시간 관리도 잘 해야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은 However, Leonardo da Vinci is hardly known as a creative cook으로 내용상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Very few people know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However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트입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참 그거 짚어봐야지.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일 유명한 건 뭐로서 제일 유명하고 그레이티스트 페인터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로서 인벤터, 사이언티스트, 뮤지션으로 유명한데 뭐로는 거의 유명하지가 않다? 쿡으로서는 거의 유명하지가 않은데 나름 크리에이티브한 쿡이 되려고 애썼다 라는 내용이 그래서 제목이 다빈치 더 쿡 그렇죠. 다빈치 디 인벤터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요리사로서의 다빈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우리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만나봅시다. 얘가 아닌데? 아까 해놨는데 내가? 아닌가? 안 해놨나? 해놨지? 아 예. 땡큐. 그래서 다빈치 더 쿡. 다빈치 더 쿠커 하면 안 되는 거 뭐 여러분들 중1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의 시작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뭐뭐 들 중 한 명이다 역대급 뭐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known as 이제 그거 나와야죠.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역대급 of all time 됐습니까? 그래서 페인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또한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다 라는 문장 뭐 순서대로 하면 I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은 S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 M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직업들을 갖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He was also great. 그냥 뭐 poor 한 게 아니고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원래 H로 시작하는 그 말로 시작하면 되는데 걔를 뒤로 빼놓죠. 다음 문장에 들어있는 중요한 어휘는 바로 뭐 however 됐습니까? 이제 이게 네 가지 직업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뭐 대절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쿡이 아니고 어떤 쿡이라고 그럽니까? 크리에이티브 쿡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 시작은 원래 however인데 however 대신 뭐가 뭐부터 보여요? people부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that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됐습니까?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거의 아는 사람들은 없다 됐습니까? 그치 초이야 시험 끝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뭐하고 뭐 했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들 놀으셨어요? 안 놀았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못 놀았나? 오케이 여기까지 한 토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고 새창 보기 새창 오케이 자 그럼 빈칸 한번 쭉 채워볼까요? 그래서 시작 다빈치 더 쿠 오케이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Leonardo da Vinci is known as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이제 적으세요. Is known as one of the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한다.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먼저 소리내 읽고.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오케이, also를 넣어서 추가한다, 직업을 추가한다는 거 also 그래서 비워놨고요.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Musician. 다음 문장 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that Da Vinci was also a creative cook. So, however, that Da Vinci was also a creative cook.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면 안 되죠. 오케이. 다음 파트. 자, 다음 파트 전반적으로 보면 1473년도에 뭐 식당에 요리사로 일을 했는데 뭐 망했죠. 결국은. 됐습니까? 괴식이라 그러죠. 괴식. 괴식을 만들어내는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기괴한 음식.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보면 뭐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하여튼 사람들이 익숙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14번 1473년도에 뭐에 대한 대답 만들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연도니까 in 쓰는 거죠. 몇 월 달에까지 in 쓴다 했죠. 4월에 in April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에 한때 on 쓰고요. 몇 시에 at 쓰고요. 뭐 그런 거. 뭐 전치사 뭐 in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먼저 쭉 하면 여기에 as 1, 2, 3 중에 계속해서 1번 뭐뭐로서죠. 그래서 manner입니다. time 아니고 시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유 reason 아니고 뭐뭐로서 다빈치가 요리사로서 일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식당에서니까 at a restaurant. 그 다음에 뭐부터 도시 이름부터 in 쓰는 거죠. In Florence, Italy. Italy 그렇죠. 그래서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그 다음에 in 1473.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난리 쳤습니다. 인도 전치사 as a cook 할 때 as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이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이게 이렇게 대시로 묶여 있으면 다빈치를 꾸며주는 뭐 덩어리인데 형용사 덩어리인데 그때는 절대로 여기 복수형 쓰면 안 되고요. 뭐 다빈치가 20살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다빈치 was 20 years old 하고 대시는 없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years 해놓고 시험 문제 한 5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참 지났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올 때도 됐겠네. 됐습니까? 별거 아닌 문제지만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의 뜻은 그가 부엌에 대한 책임을 맡았을 때 다빈치가 뭐 했습니까? Changed 했죠. Changed what? How? 그렇죠. Completely의 뜻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찌시고 하는 일은 change들을 꾸며줘야 되니까 동사 수식하는 건 어떤 하다야 어찌하다야 어찌하다 그렇죠. 어찌 바꿨다 완전히 바꿨다. So the menu was complete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메뉴가 완전해졌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So the menu was complete라는 내용이 되면 여기는 completely가 아니고 complete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찌 바꿨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로 complete가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걸 물어본다면 뭐 as가 있겠죠. as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이때 as는 뭐의 as다? 그렇죠. time의 a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엌에 대한 책임을 맡았을 때.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지 보니까 재밌는 거 하나 있더군요. 그쵸?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내가 뭘 쓸 것 같아? she를 쓸 것 같잖아. she put in charge of the matter였죠?
charge of the metal. 이게 왜 틀렸을 왜 틀렸는지 이제 알아요? 뭡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자, she put him 이면 말이 되겠지. She put him in charge of the matter.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지. 이러면 무슨 뜻이야? She가 put 했는데 put whom? Him. Where? In charge of the matter. 그러면 그녀가 뭐 했단 얘기야? 그에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 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있죠. She was put in charge of the matter. 그쵸?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얘가 좀 특이하기 때문이죠. 푸사 3단 변신? 그쵸. 아까 전에 바르게 고친 방법에서 이렇게 한 건 이거 푸시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그렇죠. 그렇죠. 그녀가 맡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그녀가 맡았다, 맡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막 그녀에게 맡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무슨 어가 없냐면 푸세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문제였죠. 거기에 보니까 뭐 5번, 이게 4번인가 3번인가 선택지인가 그랬고 뭐. 그 다음에 뭐 뭐가 나왔더라? 좀 어려운 어휘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뭐가 나왔더라 그 문제? 다 까먹었죠. 그렇죠. 저게 1번이었고. 이게 1번이었습니까? 네. 잘못 체크한 게 5번. 거기에 무슨 어휘가 나왔더라? 아 그래 프로바이드 그거 나왔구나. 그죠. 프로바이드 프로바이드 다음에 보니까 받는 사람 나온 것 같아. 그치. 그 제일 끝에 주어진 물건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for가 있어서 틀렸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라. which이 들어가야 된다 했었어. 그 사실 근데 그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선생님들이 모진 마음 먹으셨나 봐요. 그렇죠. 이것들아 이따구로 공부하고 망한다 뭐 이런 거겠죠. 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put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렸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녀 그가 맡은 거야. 됐습니까? 그가 맡은 거지. 그가 뭐 주거나 누구에게 임무를 맡기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she put charge of 하면 안 된다는 거. 뭐 put 넣고 싶어 그러면 when he was put charge of 하든지. 됐습니까? 아, 그때는 in도 필요합니다. 저. she when he was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그런 내용 나왔고요. 그다음에 6번에서는 왜 simple and artistic이 아닌가? 왜 여기 and가 있으면 안 되냐? 일단 해석상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의 뜻은 그는 어떻지만 어떤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을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지나치게 단순한 거하고 예술적인 거는 조금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 그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이라기보다 뭐라 그랬나요?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술적이면 좀 뭔가 생긴 게 복잡하고 뭐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용상 심플하고 아티스틱은 어떤 느낌이다? 반대되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언제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르네상스 시대 그림 여러분들 본 적 있잖아. 그쵸? 그거하고 그 다음에 몬드리안이라는 화가의 그림 본 적 있나요? 그렇죠. 몬드리안 그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까만색 선들이 떠오르나요? 네. 그렇죠. 거기에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그림 본 기억 납니까? 교과서에서. 네. 그렇죠. 그 사람은 현대미술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플 앤드 아티스틱 해진 건 언제 이후냐면은 현대미술 이후야. 그렇죠. 단순하면서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아름답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현대미술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현대 건축물들 뭐 미스 반데르로에라든지 르꼬르비제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현대 건축 근대 건축가들인데 그 사람들은 표어가 이겼어. The less, the more 였어. The less, the more. 어떨수록 어떻다? 더 줄일수록 더 많은 것이 담긴다 라는 게 현대 건축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플한 걸 추구한단 말이야. 현대 건축물들 뭐 고층 빌딩들 뭐 장식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현대 건축물 중에 고층 건물들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 유명한 건축물들은 뭐가 있어요? 성당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성당 같은 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본 적이 있는 성당 같은 것들 보면 걔들이 심플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온갖 장식 같은 것들, 뭐 괴수의 뭐 조각상이라든지 뭐 예수님 조각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 조각상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고, 그 다음에 유리도 뭐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해서 아름답게 색칠이 돼 있죠. 그게 심플해 보입니까? 절대 심플하지 않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대에는 심플하면 아티스틱하진 않았단 말이야. 뭔가 컴플렉스하고 컴플리케이티드 해야지, 복잡해야지 예술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무엇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그 당시 기준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ike는 뭐뭐처럼,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예를 들고 싶을 때 쓰는 어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뭐와 같은 뭐를 곁들인, 당근 조각을 곁들인 생선 요리처럼 예술적인, 아,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들을 만들어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like 뭐뭐처럼이고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such as가 있겠죠. such as a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with의 뜻이 뭐뭐와 함께도 있고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있고요, 뭐뭐를 사용하여도 있는데, 여긴 두 번째 뜻인 뭐뭐를 가진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 had가 있겠죠. fish which had a few carrot slices that had도 될 거고요. 그래서 당근 조각 몇 가지를 곁들인 생선 요리와 같은 아티스틱 디시, 심플 but 아티스틱 디시스를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당시 사람, 그 밑에 보면 뭐 8번 문장에 나오겠지만 이때 사람들은 뭐보다 뭐지? 우리 뭐 가족들끼리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일단 뭐 먹으러 간다고 무조건 생각했다? 고기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했지. 생선구이집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8번 문장에.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예, 쭉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장에 some dishes were, 아, 뭐 그 외에도 뭐 a few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예, 여기 few가 있으면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with few carrot slices 하면 거의 뭐 당근 조각이 없는 생선류, 없는 것 같으면 뭐하러 넣냐, 있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decorate의 뜻이 뭐예요? decorate 장식하다. 그렇죠. 그러면 some dishes가 장식을 하여 당해요. 당해요. 그러니까 무슨 태? 수동태. 그렇죠. be plus bp. some dishes 안만 길어봤자 복수고, 그 다음에 시제 과거니까 they were even decorated로, 거기에 뭐 was 같은 거 오면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with은 몇 번째 뜻이냐면 세 번째 뜻, 뭐뭐를 사용하여죠. 됐습니까? 뭐 굳이 뭐 with 대신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by using flowers 같은 걸로 표현해도 되겠죠. by using flowers.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by using flowers. by doing 하면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꽃을 사용함으로써 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7번 문장의 내용상 요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6번 문장에 뭐가 들어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다? 6번 문장에 artistic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으로 장식했으면 어때 보이겠어? 그렇죠. 예술적으로 보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however 같죠. however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노베이티브한 시도를 해봤지만 그쵸? fail이야? success야? fail이란 내용이 그래서 however이기 때문에 뭐 happy 대신에 however가 있으니까 happy 대신에 unhappy 불만족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대화 파트에서 불만족 표현하기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unhappy 대신 쓸 수 있는 건 unhappy 대신에 dissatisfied 됐습니까? customers however were dissatisfied 됐습니까? 뭐 disappointed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틀린 건 아니고 그러나 불만족했다. 불만족했던 이유를 because로 붙여놨습니다. because customers were used to dishes. 뭐 했기 때문에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with 계속해서 요 앞에 봤던 with이죠. 그래서 여기에 with의 뜻은 뭐다? 뭐뭇을 가진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때 뭐뭇을 곁들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기가 엄청 나오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고기가 with big servings of meat 고기가 엄청나게 함께 곁들여진 음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재료로서 뭐에 익숙했다? 피쉬에 익숙했다? 미트에 익숙했다? 미트에 익숙했다 됐습니까? 고기에 익숙해서 어? 생선 요리? 이런 걸 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다빈치가 이제 외계인이니까 이미 생선이 고기보다 몸에 좋다는 거 알고 있었겠죠. 그쵸? 이게 훨씬 더 몸에 좋다고! 이랬는데 뭐래? 외식은 역시 고기지 이러면서 안 사먹었다 망했다 이런 내용이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were used to 하면서 뭐 잠깐 나와라 이러겠죠. 번호 몇 개 쓰죠? 뭐 네 마음이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부터 하죠 뭐 I am used to 뭐 할까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윈드 할까? 이 정도 하면 되겠네. 그쵸? 네. 여기에 이번에 used 옆에다가 괄호 이렇게 해놓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I'm used to having fish 하면 뭐 뜻이야? 그래서 난 생선 먹는데 익숙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used는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 익숙해진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됐습니까? 그리고 이 2는 뭐기 때문에 조심해라? 전치사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죠.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예 안녕하세요 학교 쌤들이 좋아하는 시험 문제 이거라 했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전치사의 2 나는 생선 먹는데 익숙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계속 할까요? 네. I used to get up early 이건 뭔 소리야? 나는 과거에는 일찍 일어났는데 기억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 used to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ould를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 I am getting early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가능하단 말은 여기에 get up이라는 녀석이 상태 동사다, 동작 동사다. 그렇죠. 동작 동사일 때 되고요. 얘는 둘 다 되고요. 얘는 뭐일 때만 된다? 동작 동사일 때만 된다 했어요.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조동사 used죠. 조동사니까 used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아 내가 이번에 배웠는데 used 뒤에 이게 ing 동사가 오고 싶을 때 동명사 와야 된다 그만 알고 있으면 반쪽짜리야 3분의 1쪽짜리 아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고쳐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뭐 하곤 했었다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고요.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다는 조동사 used to. 오케이. 그러면 또 be 아 그러면 이제 안 속아야지 be used to 뒤에는 ing 와야 되더라 이런데 어 그러면 be used to인데 이건 또 이게 맞대. 됐습니까? 이건 왜 맞다? 이거는 무슨 뜻이다? 바람이 뭐 한다?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거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고요. In order to make electricity.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은 이번에 시험 문제 분명히 낼 거예요. 특히 도성중 같은 경우에 이제 고1 수준 문제 한번 냈으니까 요것도 이제 부릉부릉 하고 계시겠죠. 내야지 요걸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여기에 또 비동사 없습니다. 조동사라 그랬어 분명히 내가. 그 다음에 이용되어진다. 어떤 사물이 이용된다. 뭐를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customers were used to 뒤에 명사가 나와있죠. used to them 그것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dishes with big servings of meat는 명사죠. 그냥 전치사의 to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뭐 be used to 뒤에 동사 또는 명사가 오면 된다. 전치사의 to다. 전치사의 to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s a result 다빈치 lost his job as a cook in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의 뭐 식당에서 요리사로서 시작한 20살 때의 직업은 폭망. 됐습니까? 네. 자, as a result 바꿔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됐습니까? 일단 T로 시작하는 것 두 가지 정도 해볼까? Thus랑 therefore. 그쵸?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 오, consequently. Thus, therefore, consequently, as a result. 그 다음에 H로 시작하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Hence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할 연세가 되셨습니다. 연세 많이 드셨네요 여러분들 이제. 맞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접속부사 그 다음에 이제 lost his job as a cook 요리사로서의 직업을 잃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1472년이었나? 73년에 요리사로서 첫 직업에 망한 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합니다. 그래서 1473년입니다. 1473년도에 다빈치 몇 살이었는데 20살이었는데 어느 동네에서 그렇죠. In Florence, Italy에서 뭐로서 일을 했다? 쿡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을까 뭐 시작하자마자 뭐 20살짜리 뭐 주방 책임자는 잘 없겠죠. 그렇죠? 좀 시간이 흘러서 뭐 실력을 인정받아갖고 실력을 어떻게 인정받았지? 이렇게 똘끼 있는 음식이었는데 어쨌든 주방을 책임졌습니다. 근데 메뉴를 그동안 막 계속 그 전에 책임자가 있었겠죠. 윗사람이 있었겠죠. 윗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뭐 이 만들어 놓은 메뉴판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전부 이것도 고기 난 고기 싫은데 막 이랬겠죠. 그렇죠? 내가 주방장만 되면 내가 싹 갈아엎을 걸 거야. 어찌 갈아엎을 거라고 영어로? Completely 하게 갈아엎을 거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 이제 뭐 Simple but artistic dishes with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여러분 당근 좋아해요? 당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긴 하죠. 그렇죠? 뭐 김밥에 당근이 있으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싫어하는 거에 조합인가.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것들. 당근도 대중적이지 않은데 거기다가 생선도 대중적이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대중적인 거. 약간 뭐랄까 좀 특이한 사람들만, 당시 기준으로 특이한 사람들 좋아하는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꽃으로 막 장식돼 있고. 사람들이 꽃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먹는 건가? 막 먹다가 막 에테테테 막 이러면서 성질 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먹도 뭐라는 건 뭐 여기다 이렇게 놨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여러분들 뭐 요리 프로그램 많이 봤으니까 지금 다빈치는 뭐에 신경 쓴 거야? 그거를 뭐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예쁘게 놓는 걸 플레이팅에 엄청나게 신경 쓴 거죠. 그렇습니까? 플레이팅까지 신경 썼는데 시대를 앞서갔나?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불만족했고 이유는 뭐 먹는데 익숙했다? 고기 먹는데 익숙해서. As a result, 그렇죠. You are fired. 넌 해고야.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자, 시작은 어떤 한 단어로 시작하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작은 in이죠. 몇 년도 했더라? 1900년도 사람이에요. 1473, 1473년. 뭐뭐로서 어느 동네에서 몇 살 때 몇 살인 다빈치가 일했던 뭐로서 어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치사들이 많이 있다 했던 그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In 1473. 누가? 20-year-old 다빈치가 뭐했다? Worked 했다. 뭐로써? As a cook. 어디에서? Restaurant. 어디에 있는? In Florence, Italy. 됐습니까? 전치사들 조심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S 없어야 된다. 요리사로서 식당에서 플로렌스에 있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시간이 좀 흘러서 그가 뭐를 이렇게 했죠? 그렇죠? 네. 뭐를 이렇게 했어요? 키친을 이렇게 했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자마자 뭐 했어? 이렇게 했죠? 네. 뭐를? 이거를. 그렇죠? 어찌? 어찌? Completely 하게. 그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책임을 떠맡다라는 표현이 take charge of의 과거 시제. 마음속에 다 준비됐어요? 네. 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ok charge of 한 사람하고 changed 한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얘기 갑자기 왜 하지? 요렇게 하고 뭐 taking charge of the kitchen.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예, 오감 문법이었죠.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자, 메뉴를 완전히 바뀌었다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요리를 만들었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어떻지만 그러나 어떤 음식들을 만들었다 이래요. 그렇죠? 그래 놓고 뭐뭐와 같은 이라면서 예를 들고 있죠. 그렇죠? 무슨 요리예요? 생선 요리죠. 뭘 곁들인? 당근 조각을 곁들인 그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he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He가 made 했다. What? But artistic dishes. 뭐와 같은? Like a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A few 뒤에 반드시 복수형이야. 됐습니까? A few slices.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이 문장에 artistic이 들어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 문장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artistic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치, 초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꽃을 사용하여가 뭐였더라? With flowers가 들어있을 예정입니다. Decorate 해요? Decorate 당해요? Decorate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됐습니까? 먹도 못하는 꽃으로 에페페페 한번 막 버리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중요하죠? 네. 됐습니까? 시작은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근데 사실은 H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뭔데? Customers. Customers가 satisfied 해요? dissatisfied 해요? dissatisfied. 그렇죠. dissatisfied 하고 dissatisfied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이유 속에 그들이 뭐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dishes에. dishes는 dishes인데 뭐를 곁들인? 고기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곁들인 그런. 그래서 뭐 많은 양이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B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썼죠.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양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됐습니까? 덩치가 큰 고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양, 다량의 고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먹을 양의 음식을 보고 S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먹을 양의 음식을 보고 뭐라 그래요? Serving. Serving이라고 그러죠. Serving. 됐습니까? 그런 어휘들이 쭉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왜? Because they were used to what? This is. 뭐를 곁들인? With big servings of meat. 됐습니까? With big servings of meat. 됐습니까? 뭐를 곁들인? 됐습니까? 많은 육류가 제공되는 음식에, 식사에, meals, dishes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be used to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however 나왔죠? 그렇죠? 근데 다음 문장에도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그렇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접속부사가 또 나오죠? 그렇죠? 그게 몇 단어로 돼 있었냐면 세 단어로 돼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빈치가 뭐 했다? 잃어버렸죠? 뭐를 잃어버렸어? 직업을 잃어버렸다. 뭐로서의? 요리사로서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Result, Da Vinci lost his job as a cook. 됐습니까? 요리사로서의 직업을 결과적으로 hence, therefore. 됐습니까? 잃어버리게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when에 대한 대답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In 1473. 누가? 20-year old Da Vinci worked as a cook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이죠. 됐습니까? In 1473, 20-year-old Da Vinci worked as a cook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주방을 책임지게 됐을 때 다빈치가 메뉴를 완전히 바꿨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when took charge of the kitchen, Da Vinci changed the menu completely. When he took charge of 닭을 책임지지 않았겠죠.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such as fish with a few carrot wack slices. 자, simple 옆에 있는 단어, 왼쪽에 있는 단어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 complicated의 뜻은 복잡한이니까 안 되겠죠. simple의 반대말이고요. 곧 만나게 될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가면 되겠죠? 네. 가볼까요?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Decorated. 꽃을 사용하여 by using flowers. 이렇게 했던데, 근데 뭐 의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접속부사 뭐가 나오는 문장? However가 나오는 문장이죠. 가볼까요?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because
They were used two dishes with big servings of meat. 그쵸. Dishes with big servings meat. However. However가 되면 while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 they were accustomed to 해도 되겠죠. Because they were used to, because they were accustomed to. 그럼 accustomed의 뜻은 익숙해진, 익숙한. 됐습니까? Accustomed to, used to. Because customers were used to. 오케이. 그래서 다음 이어질 접속부사는 뭐? As a result, 다빈치 lost his job. 직업을 얻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됐죠. Lost his job. 직장을 잃게 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불굴의 의지가 보이는 문장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끊어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접착제적인 내용 됐습니까? 몇 년 뒤에 재도전의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몇 년 뒤에 자기 식당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다빈치가 첫 번째 요리사로서의 어떤 그 시도가 실패했던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장 놈 시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사장이 똑바로 홍보를 안 해갖고 나는 진짜 뭐 했는데 잘했는데 사장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갖고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식당을 하나 오픈합니다. 친구랑 같이.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죠? 같이 투자한 거죠? 친구랑 같이? 같이 망했겠죠. 됐습니까? 보티첼리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안 봤어. 넌 더 이상 친구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a few days later, 몇 년 뒤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9번 다음 10번이 오는 이유가 뭐냐? a few years later 라든지 뭐 after he lost it, 뭐 his job 이런 말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 그가 직장을 잃은 이후에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9번 다음 10번 오는 것도 잘 챙겨 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가 뭐 했냐면 open 됐어요. opened what? a restaurant. how?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그렇죠. 그래서 동업했다. 동업해서 자영업 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식당이 망하게 됐다. 오케이. 뭐 요즘 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꿈은 뭐예요? 자영업 안 하고 이제 공무원 되는 거 뭐 이런 게 다 꿈이죠. 그렇죠. 나라에서 아니면 뭐 나라의 보험가는 뭐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그렇죠? 철밥통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일하는 거. 예, 좋은 꿈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그만큼 좋은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내용 잘 챙기시고요. 그래서 뭐 친구랑 같이 몇 년 뒤에 해고당한 뒤에 요리사로서 해고당한 뒤에 뭐 어느 동네에서 이거 피덴체에서 뭐 식당을 개업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피덴체에서는 직원으로서 주방장으로서 일했던 거고요. 어디에서 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열었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 다빈치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됐습니까? try 뒤에 뭐 굳이 is를 넣는다면 try 그렇죠. 사람들이 막 애써서 먹는 게 아니고 먹어볼 수 있는 장소 이런 느낌입니까? Try eating 다빈치's innovative creative food. 다빈치가 뭐 하고 싶었냐면 어떤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customers could try 고객들이 그의 혁신적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면 뭐 더 플레이스일 테니까 레스토랑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뭐 in the place 해도 되는데요. at the place.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는 꼭 관계되면서 that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a place that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이건 가능하다 했죠. 뭐 여기 있던 that에다가 그럼 세모하고 at에다가 세모하지 뭐. At which people could try. 그 다음에 that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뭐 인도 틀린 건 아니고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place하고 where 중에 생략에 대한 얘기. a place하고 where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a place. where 관계부사 where는 잘 생략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a place가 특별한 장소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장소란 뜻으로 아주 단순한 뭐 thing처럼 보입니다. a thing, a place, a time, reason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the way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a place 생략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he wanted to create a restaurant where people could try 이렇게 쓰면 restaurant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a place는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innovate, 그러니까 뭐 많이 좋아서 innovative 한 거지 사람들이 used to, accustomed to 한 걸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used to 한 걸 음식을 내놨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used to 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 내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티첼리하고 다빈치하고 둘 다 뭐로서도 유명했던 사람들이야? 예술가로서도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12번 문장이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이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남아있겠죠. 그쵸? 그때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겠죠. 그쵸? 이게 그때 뭐 그때 그 식당 간판입니다. 이 그때 그 식당에 있던 메뉴판입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으니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가 가리킨 건 누구 앤드 누구? 다빈치 앤드 보티첼리. 됐습니까? 풋업 뭐하다? 게시하다. 남들이 볼 수 있게 걸어두다. 또는 뭐 세워놓다 이런 뜻이고요. 풋업이 아까 take charge of. 됐습니까? put A in charge of 하고는 다릅니다. put을 쓰면 누구한테 임무를 맡기는 거고요. take charge of charge는 임무를 맡는 거고요. put up은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거고요. put up beautifully. 그래서 여기 이제 beautifully painted sign은 어찌 어떤 뭐를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간판? 아름답게 칠해진 간판. 그래서 여기에 어찌시 와야 되는 거니까 beautiful 오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inted가 sign을 꾸며주고 있는데 sign이 paint를 하는 거야? paint를 당하는 거야? 당연히 당하는 거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색칠되어진 이라는 의미가 와야 되겠죠. 색칠을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의 ing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d하고 made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day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day가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end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day put up and day made. 그래서 1번 동사 put up이 시제가 뭐고? 과거고. 2번 동사도 따라서 과거. 그래서 make를 뭐 to make나 making이나 make나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다 틀렸습니다. They put up blah blah and they made. 됐습니까? 시제 과거시 1번 동사 과거니까 첫 번째 동사 put up 과거니까 made도 과거 따라가 주시고 시제 일치고요. 만들었다. 어찌 어떤 메뉴를 독특하게 쓰여진 메뉴를. 됐습니까? 독특하게 뭐 쓰여진 메뉴라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예술 장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예술 장르를 보고 캘리그라피라고 하겠죠. 그렇죠? 캘리그라피가 뭐죠? 글씨를 아주 독특하게 쓰는 거죠. 자신만의. 그렇죠? 뭐 스티브 잡스도 캘리그라피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 그 입양아였었죠. 입양아였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네가 벌어서 대학교 가라 이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학생인 척하면서 가짜 대학생으로서 한동안
대학교에 갔는데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캘리그라피밖에 없어서 캘리그라피 수업에 그냥 가짜 대학생으로서 들어가서 했는데 재미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캘리그라피를 했고 그래서 뭐 맥에 사용되는 그 서체가 뭐 지금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역시 맥은 애플 감성이죠. 글씨체도 예쁘고요. 캘리그라피를 열심히 해서 뭐 요즘 뭐 좀 보면은 뭐 팝 POP 뭐 글씨 알려드립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예쁘게 막 둥글둥글한 뭐 이런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했단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뷰티풀리 어찌 어떤 뭐 하듯이 어찌 어떤 뭐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쓰여진 그 다음에 메뉴가 지가 글씨를 썼을 리는 없으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written. 그래서 요 형태들 어찌 어떤 뭐 멋지 어떤 뭐 그래서 부사 형태 와야 되는 거 유니크 오면 안 되고 유니클리 뭐 뷰티풀 오면 안 되는 거 뭐 또 안 챙겨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빈치 빌리브드 다빈치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을 때예요. 젊을 때예요. 젊을 때. 젊 아, 20살이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늙었습니까? 예. 젊을 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물정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3번 문장의 내용이죠. 믿었습니다. 오케이. 겁 만드는 대시고 생략 가능할 거고 두 가지 조건 목적어니까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곧 진가를 알아볼 거라고 무엇을 그의 창의적인 요리를 됐습니까? 요리란 뜻으로 동명사로 쓰였죠. 예, 창의적인 요리를 진가를 알아보게 될 거라고 뭐 believed 과거니까 여기에 절대로 will 오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아시겠죠. 위의 과거. 그러니까 우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sed 대신 쓰인 우드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드는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른 애야. used 대신 쓰인 우드는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다라는 조동사고요. 여기에 우드는 will의 과거형인 거고요. 우드의 종류도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얘는 will의 과거형이다. 사람들이 곧 알아보게 될 거야. 네, 곧 인정받을 거야. 그렇죠. 어때?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다빈치의 표정은? 13번 문장의 다빈치의 표정은? 호프풀 하겠죠? 네. 그렇죠. 희망에 차 있겠죠? 그렇죠? 그래. 이제 곧 사람들이 알아보겠지. 근데 16번 문장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했으니까 결국은 Successful fail? 네. 망했죠 또. 됐습니까? 그래서 Unfortunately 어찌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뭐 unfortunately 좋죠. unfortunately 좋은데 뭐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넣을 수 있는 건 moreover야, however야. however. 그렇죠. 또 however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3번의 분위기는 hopeful 했어. 근데 that never happened는 hopeless 하죠. 그렇죠. hopeless 어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이죠. 망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however 게다가 좀 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여기다 fortunately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네. fortunately의 뜻은 운 좋게도 that happened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대시 하는 일은 앞에 that을 다 잡아왔죠. that people would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never happened. 사람들이 그의 창의적인 요리에 진가를 알아보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버까지 넣어갖고 뭐 다빈치 두 번 죽이네요. 절대 그런 일 안 생겼어. 됐습니까? 여기도 보면 뭐 유니클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독특해요. 독특하면 물론 뭐 물론 예술 작품으로서는 괜찮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매일 먹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되는 음식 같은 거는 뭔가 독특한 것보다는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그 높은 가치를 주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뭐 누가 갑자기 이제 독특하게 이제 굼벵이를 재료로 식당을 열겠다. 그랬어. 굼벵이가 몸에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요리를 해서 팔면 잘 될 거야. 이러면 잘 되겠어요? 망하겠죠. 왜 저걸 어떻게 먹어? 막 이래서.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파트 쭉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닌데 우리 뭐 한 거지? 아 돋보기 했지? 네.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9번 그 결과 다빈치는 그의 요리사로서의 직업을 잃게 됐는데 근데 다음 문장에 opened a restaurant 또 식당을 열었죠? 네. 또 그래서 다빈치의 아주 고집스러운 그렇죠? 해내고 말겠다 뭐 집 이런 걸 보고 뭐 집념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집념을 볼 수도 있, 뭐 엿볼 수도 있는데 이제 혼자 해갖고 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같이 망할 사람 한 명 불렀어요. 보티첼리 불러가지고 우리 동업합시다. 동업하세요 친구. 내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어리버리한 보티첼리는 돈만 투자하고 망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랑 다시는 안 봐! 이랬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빈치가 원했던 게 나와요. 뭔가 그냥 뭐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노베이티브 푸드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노베이티브 푸드라는 거 물론 뭐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니크 푸드 이런 거겠죠. 독특한 음식이 나왔겠죠. 뭐 혁신적인 음식이라 했으니까 그동안 혁신적인 음식이 되려고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못 봤던 그런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겠죠. 유니크 푸드를 맛볼 수 있는 뭐 맛보다라는 단어로 트라이 썼고요. 그 다음에 보티첼리랑 뭐 다빈치랑 자기들의 예술적인 것을 살린 게 나오는데 간판이랑 메뉴였어. 간판은 아주 아름답게 칠을 했고요. 메뉴판은 칼리그래피 실력을 발휘해서 아주 독특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호프풀 했는데 14번 호플리스. 그래서 기대를 표현하는 거죠. 기대. 뭘 기대했냐?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대 expected를 써도 되겠죠. 내용상 다빈치 expected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이런 식으로 믿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창의적 음식 요리에 진가를 알아볼 거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고. 접속부사 unfortunately however 뭐 이 자리에 as a result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호프풀에서 호플리스로 나가니까 but과 같은 의미로 통하는 however unfortunately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집념이죠. 열었어. 뭘 열었어? 그렇죠. 누구랑? 친구 보티첼리랑. 언제? 1480. 그건 뭐 말 못해요. 됐습니까? 그냥 몇 년 뒤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몇 년 뒤에? A few years later. 그래서 누가 다? 다빈치가 opened the what? A restaurant. How?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됐습니까? 통업했다.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뭐 만들고 싶어 했다 나오나요? Day가 나올 것 같아. 그렇죠? Day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아 힘입니까? 아 he wanted 나오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아 그 이렇게 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노베이티브한 음식을 그렇죠? 그래서 막 뭔가 우리 식당에 오면 뭔가 혁신적인 남들과 달라 해서 그 다음에 Day가 나오는 그 문장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원했었다죠? He wanted to create. To make 했는데 to create what? 지금부터 꾸며야죠.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됐습니까?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그 다음에 이제 innovative랑 말과 어울리게 da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day가 동사 1번 했고 and 동사 2번 했죠. 됐습니까? 뭔가 보이게 했고요. 됐습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ay가 뭐 했어요? Day put up what? A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day 생략하고 day made what unique, a uniquely written menu. 됐습니까? 독특하게 글씨가 쓰여진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 빌리브드죠. 다음 문장은 그렇죠? 뭐 이렇게 기대했었다 이렇게 믿었었다 then 나오고 그 다음에 뭐 will 쓰면 안되고 시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진가를 알아보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것이 나오죠. 요리 쿡이 아니고 디시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다빈치. believed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innovative cooking. Creative cooking. 됐습니까? 자, hope 풀어줘. 다음 문장은 hopeless 하니까 however 써도 되는데 however 대신에 unfortunately 됐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겼다죠. 그래서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심화학습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몇 년 뒤에 years later 다빈치가 뭐 했어? 다빈 opened what? A restaurant. 누구랑?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R-E-S-T-A-U-R-A-N-T. 고집. 식당 열었어. 다음 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he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있는 대로 일단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뭐 크리에이티브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요. 이노베이티브 쿠드. where가 되면 뭐 되겠다? at which. 대 쓰고 싶으면 at은 끝으로 보내주세요. that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다음 가도 될까요? 네. okay. 그래서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S-I-G-N. 그래서 they는 D and B죠. 됐습니까? 다빈치 앤 보티첼리. 오케이. 헛된 바람이 나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believed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A-P-P-R-E-C-I-A-T-E. 오케이. 지금은 hopeful 하고요. 그 다음에 hopeless 하니까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never happened가 되면 took place 안 될 일 없고 occurred 안 될 리가 없고 That never took place. That never occurred.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겼다. caused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거는 타동사고요. 어떤 일을 일으키다고요. that은 cause의 목적어가 돼야 될 녀석입니다. 그래서 that은 뭐를 해석했으면 되겠다. 사람들이 그의 창의적인 음식을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 사람들이 그의 쿠킹 했으니까 요리의 진가를 알아보는 일. That people would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자야 되겠다. 방광 터지겠다. 그래서 돋보기 볼 부분 보겠습니다. 15번 문장 읽어볼까요? In the early 1480s, 다빈치 began to work for Ludovico Sforza. In Milan. 동네를 또 옮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게 밑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뭐 1480년 딱 1480년에가 아니고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뭐 1480년대라 그러면 뭐 1480년부터 89년까지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S가 붙어있는게. 뭐 began to work. to work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그럼 얘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began을 쳐다보고 얘가 식성이 어떤지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몇 개 보입니다. 뭐 work for가 보이고 그 다음에 in Milan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저 앞에 in도 보이고 in the early 할 때도 보이고요. 뭐 그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16번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16번 문장 읽어볼까요? 예.
He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musician, painter, and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떤 소양이 필요합니까? 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he was given이 보이고요. he was given 대신 쓸 수 있는 게 한 단어로 뭐가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role의 뜻이 뭐예요? role 역할이죠. 됐습니까? many different roles. many different roles 했으니까 such a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까 봤고요. such as a musician, a painter, and an engineer.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두 명 나와요. 그쵸? 누구랑 누가 나옵니까? 다빈치랑 스포르자가 나오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he는 누군지 너무 뻔합니다. 하지만 고등부 올라가면 이 희가 스포르자인지 다빈치인지 헷갈리는 내용이 쭉 나오니까 그런 것도 지칭 찾기라고 하고요. 지칭 잘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도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17번에는 also가 키야, also. also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musician, painter, engineer, plus 또 다른 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롤이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17번 문장 읽어볼까요?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문제 있죠? 아까 전에 she put 그 문제가 요거예요. 요거 요거. 됐습니까? 요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문을 배우고 나서 풀어야 할 문제를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as put도 살펴보겠죠. He was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He 남자 두 명 나오니까 지칭 찾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상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하면은 he was also a cook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charge of kitchen 하는 직업이 뭐예요? charge of kitchen. 쿡이잖아. 쿡, 셰프죠. 됐습니까? 오케이. 18번 문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이어집니다. 그래서 18번 문장 He was happy to be given another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자, 얘기할 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to be given이 보이죠? 됐습니까? To be given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두 단어로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 하나 더 나오죠. to pursue. pursue의 뜻은 뭐예요? 추구하다. 됐습니까? 그럼 pursue 대신에 뭐 F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써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passion의 뜻. passion for cooking 해볼까요? passion for cooking은 요리에 대한 열정 이런 뜻이죠. passion for cooking. 오케이. 뭐 for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cook에 어떤 형태로 와야 되냐고 물어보면 이 cooking 밖에 안 되겠죠. to cook 뭐 이딴 건 안 되는 거는 뭐 중1 때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ther냐 another냐 the other냐 이런 거 됐습니까? 이 자리에 왜 other도 안 되고 the other도 안 되고 왜 굳이 another를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chance 영영풀이 할 때 많이 봤죠. chance 대신 쓸 수 있는 게 O로 시작하는 그렇죠. He was happy to be given another opportunity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정말 고집이 대단하네요. 됐습니까? 정말 무지하게 하고 싶었나 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9번 그대로 가도 될까요? 네. 그렇죠. 가볼까요? She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ve dishes.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좀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creative dishes를 쿠킹하는 데만 신경 썼어. 근데 지금 이 문장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뭔가를 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뒤쪽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다 해서 알겠지만 쿡으로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인벤터로서도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죠. 이 정도 수준이면 저지른다고 봐야죠. 됐습니까? 단순히 쿡의 역할에만 뭐 몰두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나름대로 고민했던 건가? 뭐 어쨌든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 다빈치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뭐 과학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지식이, 과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뭐 예술에 대한 지식, 뭐 여러 가지 지식이 쌓였을 테니까 그거 기반으로 어디에서만 그친 게 아니다. 요리에만 신경 쓰는데 그친 게 아니고 딴 저질에도 많이 했다라는 게,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이것 뭐 머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쿡인데 어? 쿡인데 뭐 머신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 문장 때문이에요.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ve cuties. 그래서 요거는 뭐 어디 뭐 stop at doing 뭐 어디에서 멈추다라는 뜻인데, 근데 did not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그것만, 그러니까 내용상 그것만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 19번 문장 다음에 20번 문장 그대로 이어갈 수 있죠. 20번 문장 가볼까요? He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요령 피우고 싶었다는 얘기죠.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뭐 much, 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몇 종 세트 그 얘기 할 거고요. 그 이유는 뒤에 무슨 표현? 원급 표현, 비교급 표현? 비교급 표현이니까 훨씬 5종 세트 뭐 이런 얘기 하겠고, 뭐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단어랑 V로 시작하는 단어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completely 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어찌 요리하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어찌 시들 와야지. 여기에 뭐 quicker and easier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quicker and easier가 아니고 more quickly and easily가 와야 됩니다. 형용사 형태의 비교급인 quicker와 easier는 이 자리에 오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21번 중요한 거 들어있죠. 읽어볼까요? Thus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그렇죠, 뭐 믹서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었나? 오케이, 그래서 does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왜 does가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문장 삽입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이나 문장 배열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5 문장 쭉 보니까 그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가볼까요? He created machines that could crush vegetables and pull spaghetti. 믹서기 맞네. 됐습니까? Crush vegetables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pull spaghetti. 뭐 면발 뽑는 기계인가봐요. 제면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전까지는 뭐 그 수타면처럼 뭐 중국집 아저씨 수타면 뽑는 거 뭐 TV에서 가끔 보죠. 근데 그걸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했단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that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일치 보이죠? created랑 could. 그 다음에 풀이 왜 이렇게 생겼냐 라는 거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23번 문장 뭐 빠뜨린 거 없죠? 23번 문장 그대로 갈 수 있고요. 가볼까요? He even made a device that could scare frogs away from the water tank. even이 있기 때문에 쭉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수거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scare A away from B가 보이죠. 그 다음에 뭐 that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4번까지 딱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쭉 꽤 길게 됐었어요. 24번 문장 읽어볼까요? Surely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but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Okay, surely, but 보입니다. 됐습니까? 확실히 이렇지만 그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urely부터 but 앞에까지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는 긍정적 내용이야 부정적 내용이야? 긍정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but 뒤에는 그렇다면 부정적이 되는 거죠. and가 아니, 여기에 and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y 지칭 찾기고요. 그 다음에 뭐 most of them, them도 마찬가지 지칭 찾기고요. them이 뭐 대신 왔느냐? 그 다음에 most of 복수명사, 아 one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이죠. 네. 그쵸? 하지만 most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하겠다? 복수 취급. 여기에 was가 오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무슨 용법? 투투 용법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보겠어요? 좀 이따가 수업할 때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거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알아보는 건 다음 시간이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